찾은 도플갱어네가 가장 먼저 들린 곳은 어디일까요? 연우야. 네. 여기 오면은 전주를 우리가 마치 구름 위에서 보는 것처럼 좀 비행기에서 땅을 보는 것 같이 그... 어? 맞았어. 같이 한번 체험해보자. 가볼까? 여긴 어딘가요? 자. 오, 이거 한번 닦자. 손. 비벼. 비벼. 이렇게 손 뒤에도. 36.2도 됐어. 어우. 잠깐. 이게 뭐지? 오, 멋진데. 와, 이건 뭐야? 야, 타이어네요. 이거 뭐야? 1958년, 1960년. 와, 이게 뭐야? 전주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이 네. 안에다가 다 넣어놓은 거야. 이게 똑같아. 지금 우리가 와 있는 전주시랑 똑같은 그림을 디지털로 해서 이 안에 집어넣는 거야. 똑같다 해서 디지털 트윈이라고 한 거야. 아, 그렇구나. 쌍둥이 도시네요. 쌍둥이 도시지. 얘랑 똑같아. 뭐, 이건 뭐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신기하죠? 손 내려봐. 아, 요거를 이렇게 움직이는 거네. 와. 동원리 원리를 파악했어요. 어? 지금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하영이 해봐. 어, 저 하는 거야. 저 섬세한 우와, 손끝. 와, 어디로 가는 거야? 와, 옆 아파트. 옆 동네. 가. 오, 이 사람 야산으로 끌고 갔어. 그치? 너무 잘한다. 오빠 지금 내려가고 있어, 하영아. 이거 들로 건물 옆에. 분해. 어. 쫙 나눠줘. 우와. 대박. 우와. 대박. 이거 몇 층? 지상 1층. 그렇지. 확대해볼까요? 해봐. 확대해봐요. 대박.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거야. 건물까지 볼 수 있어. 아, 그 소음을 볼 수 있구나. 어, 여기 가보자. 전주는 한옥마을이거든? 어, 한옥마을 궁금해요. 그렇죠. 한옥마을. 우리가 잠자리? 어, 지금 날아가네. 와, 정말 진짜네. 여기가 한옥마을인데 비가 오면 이렇게 돼. 비가 오면 운치 있다. 그치? 그러면 눈 해봐요, 눈. 겨울이니까 눈이 왔으면 좋겠다, 그지? 이야, 날씨도. 눈이 온다. 눈이야. 가볼까, 또 다음 코스로? 짜잔! 여기는, 우와, 우와, 여기. 우와. 우와, 와, 이 크로마키구나. 우와. 우와. 이게, 유나, 방송하는데, 여기. KBS랑 똑같이 여기가 방송하는 데야. 우와, 이게 뭐야? 저기, 뒤에 화면 보여? 우와. 오, 화면. 신기하지? 봐봐. 뒤에 무슨 색이야? 저건 뭐야? 저건 뭐야? 분명히 초록색인데 지금 화면에 저렇게 나오지? 이거를 뭐, 이걸 뭐라 그러는 줄 알아? 크로마키. 크로마키인가? 어. 아, 재밌다. 빰바라밤. 뉴스 시작. 어, 오네요. 오늘 달린 아빠 학교에서 전라북도 전주에 방문했다고 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도경환 특파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도경환 특파원. 네, 여기는 지금 전주 한옥마을에 나와 있는 도경환 특파원입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이 60만 명의 인파가 도플갱어를 환영해주기 위해서 어제 밤부터 나와서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시민 한 분 모셔서 인터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민 역할. 안녕하세요. 몇 살이세요? 3살. 어, 3살. 그러면 앞에 보고, 저 카메라 보고. 얼굴이 안 나오네. 누구랑 왔어요? 아빠랑. 아빠랑 왔어요? 엄마가 좋아요? 아빠가 좋아요? 오빠가. 오빠가 좋아요? 오빠가 좋대요. 아빠랑 같이 방송해보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도경원입니다. 도현입니다. 네, 오늘 달리는 아빠 학교 전주 왔는데 기분 어떠세요? 좋습니다. 좋아요. 네. 전주 오면 꼭 먹고 싶은 게 있었어요? 비빔밥? 아, 맞아요. 비빔밥. 비빔밥 엄청 잘 먹었던 거 기억나요? 우리 알았는데. 아, 안 돼. 안 돼. 아빠, 안 돼. 왜, 왜? 뭐가 안 돼요? 아빠, 안 돼. 왜, 왜? 뭐가 안 돼요? 어, 방송사고, 방송사고. 신발이 안 돼. 신발 벗고 싶어요? 응. 신발 벗고 싶어? 응. 참, 뉴스 진행하기 어렵네요. 자, 왜 갑자기 신발을 벗고 싶어? 응. 아니야. 아, 양말도 벗어야 돼요. 양말에 개미 있는데. 양말에 개미 있어? 응. 야, 크로마키에서 이렇게 양말 벗고
당당하다. 2020년에 했던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예요? 하영이랑 재롱 놀. 뭐하고 놀았던 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전... 그건 모르겠어요. 너무 재밌는 게 너무 많아요. 자, 이제 2020년의 마지막이에요. 달린 아빠 학교. 기분이 어때요? 슬퍼요. 슬퍼요? 응.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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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랑 너무 좋은 추억을 많이 쌓았나 봐요. 야, 네가 아빠 말을 못 알아듣는 거야. 2020년의 마지막 방송이라는 거지. 여여. 어? 왜 오빠 때리냐? 야, 2020년의 마지막 방송이라 그랬지. 내년에 몇 년이야? 2021년. 그래, 그럼 2021년에 첫 방송이 또 있겠지. 이제 이해했어? 다시 달릴 수 있어. 2020년의 마지막. 다음 녹화는? 어? 잠깐만! 아, 못 살아, 진짜! 조금 못 알아. 다음 녹화는? 2022. 야, 그거 뭐 양말이요? 아니, 오빠가 오는데. 너무 대박. 오늘 2020년의 마지막, 어? 다음 방송은 2021년의 첫 방송. 그냥 마지막이라는 얘기만 듣고. 아이들은. 저는 울죠. 다시 여기 걸 뭐라고? 너 쓸데없이 울었지, 지금. 되게 민망하지? 머쓱해졌다, 연우. 아니, 근데 도현 앵커가 울고 있어가지고 뉴스를 급하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어려워요. 네. 뉴스가 이렇게 어렵습니다.